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 하면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귀농귀촌을 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막막하셨던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귀농귀촌을 하셨거나 단기로 농촌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주변에 연고가 없다면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 일자리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일자리를 구하신다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전국의 농촌 일자리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각종 과실수확, 그리고 외국인 모집, 농산물수확 등 필요할 때마다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인데요. 잠시 함께 보실게요. 검색창에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 원래 도농인력중개서비스라는 이름이었거든요.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농촌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꿀팁이 적혀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일자리 관심 지역을 간단히 체크하면 해당 지역의 구인 공고를 문자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인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정보가 나와 있고 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주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혹시나 구직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찾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는데 작업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작업을 하는 시간도 적혀 있고 하루에 얼마인지도 적혀 있고 경력이랑 학력은 무관하고요. 복리후생이 적혀 있는데요. 숙박비도 지원하고 중식비도 지원하고 교통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 보시면 여기 딸기를 수확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지원하기를 눌러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채용 담당자가 나옵니다. 전화로 유선문의를 해도 되고 이메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지역별로 상세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나오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충북 지역을 보고 싶다 하면 충북을 선택을 하셔서요.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충북 선택하시고 단양에서 하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양군을 선택을 하시고 조건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아래 선택하신 해당 지역의 구인 공고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농촌 일자리 플랫폼 중 하나인 품앗이 홈페이지에서도 시골 알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품앗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농촌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약 1%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농장주가 구인 등록을 하면 회원들에게 구인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검색창에 품앗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상단에 품앗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품앗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현재 일자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천안 딸기 농사 보조를 5일 동안 할 수 있는 알바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딸기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작업을 어떤 걸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 작업할 위치가 되어 있고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나와 있고요. 점심 및 세차을 제공한다고 하고 여기에는 숙소는 미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되는 건데요. 여기 금액이 5,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5,000원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중개 수수료 1%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개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보고 구매하기를 누르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인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사이트에는 각 지역의 센터에서 부임구직 정보를 찾아보거나 귀농귀촌 희망자들 대상으로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요. 교육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현장 실습비도 따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보시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검색창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검색을 하시고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메인 화면에서 지자체관을 보시면 지자체별 일자리 안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별로 워크넷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워크넷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취업정보센터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의 채용정보가 이렇게 워크넷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원하는 일자리를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 신문 사이트 등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농촌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확 시기가 되면 수확 및 포장을 위해서 알바를 구하는 공고가 활발히 올라옵니다. 특히 농촌이 많은 지역이라면 당근마켓으로 알바도 모집을 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당근마켓에서도 알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농촌 알바의 일당은 업무 내용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 일당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숙소와 교통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농촌 일자리 구하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연을 벗삼아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농촌 일자리 소일거리를 구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여유롭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과 전환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달그닥TV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